두 번째 사연은 전문서원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혜가 변호사님들께 고민 상담이 있어 매일 띄웁니다. 저와 신랑은 3년 정도 연애 후 재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어쩌면 행운이었다고나 할까요? 그 당시 시댁과 의견차가 있어서 결혼을 몇달 미룰 뻔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보스 기질이 강하세요. 여장부 스타일이시고 집안 대소사는 뭐든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이루어져야 식성이 풀리시죠. 뭐 그렇다고 고부 갈등이 있다거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님께 고분고분하고 애교 섞인 아부만 좀 떨면 이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던 곳에서 나와 시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빌라 옆동으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자세히는 말씀드리기 좀 못하지만 일종의 재테크 차원으로 내린 선택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큰아들이 바로 옆동에 이사 오고 나니 어머님이 거의 매일같이 그것도 불쑥불쑥 집에 오시는 거예요. 오신다기보다는 쳐들어온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아, 이미 신랑이 저한테 묻지도 않고 현관 비번을 술술 불었더라고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신랑과 저녁이나 밤늦게 얼굴이나마 마주할 수 있는데 좋아하는 드라마 보신다고 눌러 앉으실 때도 있고 어머. 9시 넘어서 집에 가시는 일이 잦아요. 제 눈치를 보던 신랑이 빨리 가시라고 체근을 해도 시아버지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으시다고 버럭하시고는 그냥 TV를 보세요. 생전 보지도 않는 일일 드라마 종영일도 검색해봤어요. 드라마가 끝나면 이제 안 오실까 하고요. 다른 드라마 보시러 오시겠죠. 그것뿐이면 다행이게요. 화장대 서랍 안에 둔 피임약이 없어진 적도 있어요. 어머. 매번 손주 타령하시는 어머니 짓이 분명하죠. 그깟 약이야 다시 사놓으면 그만이지만 저 없을 때제 공간을 뒤지고 다닌다는 거잖아요. 가사 도우미분이랑 하루 종일 제 흉을 보는지 도우미분도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본인도 부잣집에 시집 와서 살림 한번 제대로 한적 없으시면서 살림으로 저를 타박하고 안 쓰는 가방 모아서 아가씨한테 주라고 하지를 않나. 아가씨는 헌거 준다고 거들떠도 안볼게 뻔한데도요. 짜잘한 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 생략할게요. 그냥 하루 종일 시비거리를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요즘 부쩍 신랑과 싸우는 일이 잦아요. 남편이 저 대신 몇번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뿐입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래요. 나중에 유산도 물려받고 할 텐데 지금부터 잘 모셔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지 않겠냐고요. 어차피 상속 비율은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해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아무리 그렇대도 저는 현재가 더 중요한데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네요. 제가 지금 당장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닌데 만일을 대비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차분히 글을 썼지만 사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최근에 회사 일도 너무 버거워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집에서까지 편히 쉬지를 못하니 저도 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 신랑과 이혼을 하게 되면 귀책 사유가 100% 시어머니와 신랑에게 있는 건가요? 신랑은 현재 신혼집 한 채가 전부지만 시댁은 꽤나 자산이 있거든요. 시어머니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시어머니가 진짜 싫었나 보다. 그쵸? 시어머니한테 위자료 받을 생각은? 아니, 재산은 시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다 소송을 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먼저. 이분 되게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분이네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뭐. 저는 한 98% 될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일단 그 시어머님이 약간 요 정도로 집에 자주 간섭하면 저 같아도 진짜 힘들 짜증날 것것 같긴 같아요. 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이 빌라는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 명의다, 시댁 명의다. 확실해요, 이거. 그래서 시어머니는 이 집이 남의 집이 아니야. 아, 내 집, 거야. 내 집. 네, 내 집이야. 그내 집이니까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이거를 무슨 며느리의 공간 허락 이런 게 필요 없고 내 집에 이제 살게 한 거니까요. 이 사연과 매칭이 되는 지인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부동산 여러 채 부동산에 있는 그 집에 신혼집을 차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정말 시어머니가 서랍 여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싱크대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그릇을 여기다 놓고 뭐 이렇게 놓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이거 아니야 다 바꾸시고. 다 바꾸시고 냉장고 열어가지고 냉장고에 이거 아니야 싶으시면 냉장고에 있는 것도 다 그냥 자기 집 아니에요? 시어머니 당연하신 거예요. 내 살림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일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고 얼마나 고마워해야 돼. 집도
집도 공짜로 살아. 살림도 다 해줘. 얘는 진짜 무슨 옷은 복이 있어서 이렇게 어? 이런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떵떵거리는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낳았거든요. 네.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도 손주도 꼭 본인이 데리고 주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러니까 아, 너무 피곤하다는데 부엌만 내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도 내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네. 나도 지금 거의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재 생활이 너무 힘들긴 해요. 사실 그 친구가 집안이 어떤 본인의 어떤 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시어머니의 어떤 제2의 놀이터 그긴 한데 술만 먹으면은 아, 남편이 그래도 100억대 부동산 있잖아. 그거를 계속 자기에게 계속 주입시켜. 아, 그게 약간 본인의 약간 버팀목 같은 나중에 분할되면 내 것이다. 반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신 변호사님은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냐면 지금 여성분이 30대 중반이고 남성분도 뭐 30대 중반에 강남에다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비싸잖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시어머니의 지분이 상당히 들어간 집이다, 이 집은. 그리고 신랑과 이혼하게 된 빚적 사유가 100% 시어머니와 신랑한테 있는 건가요? 모 변호사님이 하는 몇 대 이것도 아니고. 나는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어떤 규칙 사유에 있어서는 0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전부 다 내가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의도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 규칙 사유하고 재산 분할하고는 또 다르고 기본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니까 특별 사정이 없으면 뭐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규칙 사유가 있냐 없냐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도 내가 이혼할 수 있냐 이런 의미에서만 이제 의미가 있죠. 네. 이혼을 대비하시는 차원이라고 말씀드리면 이분에게 정말 이거 실천하기 쉽지 않겠지만 꿀팁을 드릴 수 있어요. 이분이 지금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이분 앞으로는 자기가 부동산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아낼 것만 생각하신다면 본인 앞으로 부동산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나눠줘야 되나요? 고민하시지 않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월급, 예를 그냥 쉽게 말할게요.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나한테 꼭 필요한 돈이 뭐 예를 들면 50이다라고 해도, 그러지 말고 100만 원을 받으면 남편에게 거의 다 입금해버려라. 입금해버려라. 그리고 남편 카드를 받아라. 재산 관리 이런 건 못하겠어. 그냥 나는 아껴 쓸 테니까 카드를 주고 얼마 안 쓸게. 그래서 남편에게 전액을 다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떤 전체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내 재산을 남편한테 태우는 거죠. 그렇죠. 이제 뻥튀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공동 재산 관리. 빠지기 이래가지고. 맞아, 우리 너무 쓰레기들 같아. 아니 근데 야, 우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돼. 하나만 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 네. 이거는 딴 데에서는 말 못하는 얘기예요. 딴 데서 얘기했다가는. 지금 우리 사연자 빨리 잘 들으세요. 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 월급을 통으로 남편에게 넘기는 게 포인트예요. 태우는 거예요. 정말 이게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정말 참으세요. 6개월 동안 남편 카드라고 절대 낭비하면 안 돼. 소소하게. 절대. 그냥 이게 교통카드만 쓰시고. 그래서 재산을 태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서 좀 그게 익숙해질 정도로 신뢰를 좀 더 남편에게 받고 값이 오르면 재산이. 근데 지금 상황에서 통장도 나눠져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그렇다 봐요. 나눠져 있다. 부부가 각자 돈 관리를 하면은 혹시나 이분 말씀대로 혹시나 나중에 이혼할 걸 대비를 하신다면서요. 대비. 그럼 그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절대 있다. 불리해요. 불리해. 지금 결혼 2년 차에 만약에 이혼하게 된다면 하면서 시댁은 꽤나 자산이 있는데 그 시댁 자산을 지금 받을 수 있냐를 약간 궁금해 하시는데 이거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전혀 이거 상관이 없어요. 사회 기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항상 먼저 생각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든 시댁에서 하나를 받을까, 뭘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내 월급은 모두 시댁에 바치리. 거의 그런 마음으로 그 안에 녹아들어야 돼. 그 안에 녹아들어야지만 그 세상이 내게 돼요. 정말 이건 진심입니다. 안 그러면 거의 분리돼요. 못 받아요, 거의. 근데 그렇게 이런 마인드를 막 시작해가지고 한 1년 넘게 하다가 되게 사이 좋아져가지고 막 남편이랑 시댁이랑 엄청 사이 좋아져가지고 누가 이혼을 생각하냐며 둘도 없는 사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너무 좋죠. 막 시어머니랑 같이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막 진짜로 시댁이 잘 벌고 시댁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 받아올 거를 생각하면서 시어머니가 뭐 가사 도우미 비용 내주시고 시어머니가 뭐 장 봐서 채워주시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절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집니다. 불리해져요. 몰아일체가 되듯이 나의 모든 돈은 정말 시어머니께 드리겠다. 시어머니가 뭐 쇼핑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냥 해드리고 네. 내 수입을 남편한테 태우고
남편한테 그냥 카드를 받아 쓰는 그렇죠. 방법으로 이렇게 재산을 합치는 네. 거 굉장히 꿀팁인 것 같은데요? 정말 그게 꿀팁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아니, 부동산 있는 남자한테 만한 겁니다. 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 이제 5년 한 6년 차까지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3년이나 4년 후쯤에 네. 이제 집을 옮기면서 공동명의할 수 있는 거지. 그쵸. 그때 내가 목소리도 낼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너한테 재산에 이렇게 기여했으니 내 모든 걸 다 줬다. 진짜 내가 어머니한테도 모든 걸 다 해드렸어. 공동명의 못해? 어쩌면 그때 남편이 아내분 명의로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한테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안 되겠다. 네 명의로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엄청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런. 지금 거의 천기 누설의 현장이에요. 네. 맞아. 시댁이 지자면은 뭐 하나 어머니 뭐 안 사주시나? 어머니 뭐 안 사주시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근데 큰 그림을 봐야 된다. 네. 부동산 오르는 그걸 봐봐 그래프를. 내가 내 돈을 못 태워라. 아 신 변호사님이 요즘 좀 어려우신 것 같아. 이 사건 무리하게. 아니 이혼 안 시키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뭐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이제 시어머니가 본인의 집에 자꾸 오시는 게 불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핑계로 이게 막 쌓이면은 이게 집에 단순히 집에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살림에 간섭하고 그럼 내가 또 스트레스 받고 내 스트레스 남편한테 풀고 남편하고 싸우고 막 이게 계속 악순환이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되면 이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건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거는 사실 중간에서 남편이 이거를 막아주지 않으면은 우리 사연자님이 직접 나서게 되면 오히려 고부 갈등만 완전 나빠질 수도 있어요. 비밀번호 바꾸고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는 게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댁에 우리 사연자분이 노린 시댁의 재산도 이렇게 사요나라가 되는 거죠. 사요나라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협벽 정책은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또 한 가지 말씀 잠깐만 드리면은 네. 기왕이면 이렇게 협벽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어머니의 그 지금 공간이 제가 봤을 때 재미가 있는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네 집에 뭐 안마의자 좋은 걸 사다 드린다거나 좋은 거 움직이기 어려운 거. 그렇죠. 돈 없어도 그거 할부로 사가지고 그렇죠. 네, 한 60개월 할부 맞아. 이런 걸로 끊으세요. 그렇죠. 할부 좋아요. 그리고 TV도 바꿔드려. TV도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바꿔드리고 시어머니 집에 시어머니가 정말 아낄 만한 거를 거기다가 옮길 수 없는 거 북박이 된 거를 수척을 해드리는 거예요. 본인 집에서 안 나오고 싶게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 집에 내가 가야 하는 이유를 만드는 거지. 남편과 내가 어머님 집으로 가는 저녁도. 우리 집은 가사도우미 이런 거 필요 없다. 어머님 아유 우리 집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음식 준비 이런 거 전부 다 차라리 시댁에서 먹고 그냥 오는 게 시어머니 놀이터를 우리 집이 아니라 어머님 공간으로 옮기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격정적 섹스를 하는 거야. 문 앞에서부터 남편과 막 이러고 남편은 막 그냥 문 앞에서부터 하는 거야. 남편은 그냥 바지를 푹 껴가지고 그냥 시어머니 괜찮다. 그렇지. 그 섹스 용품 같은 거 방에다가 이제 막 아니, 시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원해서 피임약도 막 숨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 오늘 나 좀 분위기 좀 잡아야 되니까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빨리 아기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임신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했고 와. 정말 섹스 토이 같은 거 막 사다 놓고 왔고 민망한 것들 막 그런 것들 막 항상 집안에 한 곳곳에 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오시기에 아유 이 젊은 것들이 아유 민망해. 어머님이 너무 흥미를 보이시면 어떡하죠? 어머니 이건 뭐니? 어머님 댁에 하나 놔드릴게요.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그 결혼할 때 사실 보면은 이제 집을 뭐 남자가 해오든 여자가 해오든 집을 해오는 쪽이 그냥 자기 혼자 명의로 해가지고 이제 결혼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결혼할 때 무조건 뭔가 조금이라도 내 재산을 거기에 같이 태워가지고 그렇죠. 재산이 증식할 때 내 재산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게 네.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이게 뭐 굳이 이혼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게 내 마음에도 든든해 그렇죠. 든든하고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연자분은 이미 뭐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긴 늦었지만 네네네. 나의 월급을 모두 다 남편에게 보내면서 그렇죠. 네, 같이 이제 향후 한 뭐 5년 안에 가능할 수 있어요. 네, 경제 네.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그럼 나중에 5년 후에 이혼할 때는 우리도 이제 재산 분할이 커지니까 변호사 성공 보수도 커진다. 그럼 이제 우리 엄 변호사님도 한박 웃음 지으시고 네. 모두가 행복한 이제야 웃고 계시네요. 어이촉한 미소를 잊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고향년들만 아 근데 이 사연자분은 사실 이제 지금 당장 이혼의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이 시어머님의 어떤 이런 행동들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시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간섭하면은 이건 당연히 누구나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맞아요, 없는 맞아요. 요건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단 하나 이 사연자분의 이 사연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분은 좀 낫다라고 생각한 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렇다고
고부 갈등이 있다거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님께 그냥 고분고분하고 애교 섞어가지고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아부 떨면 이뻐하신다는 말을 하시는 거 보니까 사연자분 이게 약간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죽어도 안 되거든요. 못해. 너무 힘들거든요. 아.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약간 좀 결혼을 일찍 하셨잖아요. 그때는 23살에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한테 이제 어머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하시겠더래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불렀어? 그랬더니 저기요라고. 대박. 아줌마 이런 거 부르면 돼요. 대박. 미친 건가? 엄마 미쳤어 그랬더니 말이 죽어도 어머님이 안 나와서 처음에 저기요라고. 그러니 안 혼나냐고요. 엄청 혼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사연자분은 그런 무뚝뚝한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어머니한테 엄마 하는 사람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러면은 또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집에 자꾸 오시는 거는 아까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최고급으로 안마 의자를 하나 집안을 러브호텔로 꾸며라. 맞아요. 모든 곳에서 방금 섹스한 것처럼 휴지도 좀 이렇게 그 정도로 그리고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 가사 도우미를 부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아, 그리고 지금 애기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얘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집에서는 쉬어야 되니까 엄마 당분간 얘 좀 쉬게 집에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라고 그렇지. 얘기하면 다 이제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은 안 돼. 매주 임신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임태기 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시고 어쨌든 그리고 부동산 예, 무조건 태워야 된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오늘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이 결혼을 함에 앞서서, 남자가 모든 걸 다 해주면 되게 좋고, 내 돈 안 쓰게 해주면 좋고, 라고만 생각하는데 나중에. 사람 일이 모르는 거예요. 자꾸 좋고 하다가 쪽박차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리고 티 안 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혼수 같은 거 막 소파, 침대 이런 거 할 거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돈을 남편한테 입금을 하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럼 결혼 준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내가 혼수할 테니까 뭐 너가 집에 이게 아니라 돈을 같이 그냥 같이 모아가지고 공동들여가지고 그러면 보통... 5억씩은 해야 되지 않나요? 9억 5천? 9억 8천만 원 2천 원 이렇게 하려고 혼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러면 돼요. 남자가 9억 8천 있고 여자가 2천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요. 그럼 대출 한 3억 정도 받은다면 대출 명의를 여자 명의로 하면 돼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갚다가 애 낳으면 못 갚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 명의를 대출 받고. 진짜 이거 정말 날강도 오신 분 아니에요? 난 대출금은 같이 갚자. 아니, 대출이 보통 수입이 있는 사람 있어야 요즘 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네. 당시에는 대출을 네. 받을 수 있고 네. 담보대출로 일을 그만둔다고 중간에 대출을 뭐 회수해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아닌데 정말 이게 너무 위험한 방송입니다. 이거 네. 진짜 그러네요. 아니 근데 이게 부자되는 방송이야. 돈 한 푼 없이 내 돈 내 재산 뿔리 우리 저희 타이틀 바꿔야 돼요. 지금 부자 되러 갑니다. 지부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여성분이 이런 의도로 사연을 보내주셨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으로 이제 남편분이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면 절대 막아야지. 그 여자가 한 푼 1원도 받지 말라고 그 여자한테 집을 그냥 사놔. 사놔. 절대 공동명의 같은 거 안 된다. 재산 합치는 건 꿈도 꾸지 말아라. 너는 그냥 혼수나 사고. 나쁘다 진짜. 저 우리 집 쇼파 하나 바꿔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라. 네, 그런 또 솔루션을 드렸을 겁니다. 공동명의 하자고 하는 여자 절대 만나지 마라. 이런 거. 아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새는 많이 인식들이 바뀌어서 결혼할 때 뭐 집도 반반하고 반반하는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하지만 아직도 좀 많은 퍼센테이지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집, 뭐 여자가 혼수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수를 자기 돈으로 장만하지 말라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여성분들 중에도 막 솔직히 이렇게 돈에 철저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우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뭘 챙기고 너무 번거롭고 힘들어. 그런데 혼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했어. 여자가 혼수를 했어. 그럼 이혼할 때요. 만약에 몇 년 안 살았다, 뭐 2년 살았다, 아이가 없는 상태라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아, 전세보증금은 남자가 가져가고 그럼 네 물건 네가 다 가져가. 이렇게 이게 되게 쉽게 나와요. 그치. 그럼 여자가
여자도 내가 구질구질하게 얘한테 뭐 전세 보증금 나 얼마 주면 안 되니 이런 말 하기가 너무 구차하잖아요. 아주 구차하단 말이야. 그럼 완전 어마어마한 손해만 어마어마한 받는 손해죠. 거예요. 왜냐면 그 물건 뭐 당근으로 다 팔 거야 어떻게 네. 팔지도 못해요.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당근에 가끔씩 그렇게 많이 올라와요. 전 세트가 나오잖아요. 이혼. 이혼이지. 급하게 내놓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맨날 이민 간다 그래 핑계는. 아. 갑자기 급하게 이민 간다고. 이민 가게 됐습니다. 절대 결혼할 때 뭐 여자는 혼수 남자는 집 이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 뭐 남자분들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자가 뭐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연을 보내주신 30대 중반의 여성분은 아마 이제 이 계획을 실현시킬 때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것 네. 같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뭐 이혼하실 건 아니었고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굉장한 꿀팁을 주셨으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네. 월급을 전액을 남편에게 이체 네. 그리고 남편 카드로 정말 소액만 내가 본다. 이거는 진짜 한 번쯤은 네. 시도하지 않으셨다면 트라이 해볼 만한 부분이다. 라는 거. 좋은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이 방송 정말 네. 정말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찬 방송 있나? 네, 저희에게 여러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요 알찬 꿀팁들이 대방출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율 높게 받고자 내가 높게 받고자 모든 것을 여기다 올인했다라는 어떤 그런 높게 받고자 하는 거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기간이 너무 짧거나 명의가 몇 개 한 개도 없으면은 조금 실효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김장을 담그듯이 정말 이렇게 꾹꾹 담그는 마음으로 이체를 해야지 6개월 이체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크게 기여도가 차이 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오래 묵혀야 된다. 현금이 없으면 대출 명의라도 내 명의를 해놔서 이 재산을 네. 마련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 아,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30대 중반의 여성분의 사연을 좀 유쾌하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에게 많은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공감하면서 해결책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 내 사연도 상담이 될까? 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네. 당장 이혼할 생각이 없더라도 그쵸.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한 신혼이어도 내가 그래도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또 꿀팁이 난무하는 방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네. 이 보내주신 사연자분도 그렇지만 보시는 많은 분들께 다 다익선에 도움을 맞아요, 주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뭐 남성분 입장에서 와씨 그럼 얘가 나한테 공동명의하자고 하고 막 월급 보내주고 이러면 난 거부해야겠다. 이런 팁이 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꿀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메일 주소로 사연 네. 어떤 사연이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